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더킹에서 이원 역할을 맡은 은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뭔가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설레기도 하고 어쨌든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일단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황제이고요. 그리고 조정선수이자 수학자이고 대한제국 3대 황제입니다. 저희의 대한제국은 실존했던 대한제국이 배경이 아니고 가상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속에 나오는 제국이고요. 거기서 이제 3대 이국 황제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3년간의 공백 끝에 어떤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 될까 를 사실은 고민을 하는 참여에 또 작가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너무나 욕심이 나고 너무나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대본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또 한번 작업을 했었고 이제 드라마에서 김은숙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또 무게감이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뢰감 이름을 바탕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3년의 공백기를 좀 가졌는데요. 저를 약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0대와는 또 다른 30대를 배우면서 그려야 하는 문제고 그러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모니터도 많이 하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찾아보면서 단점이나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걱정했던 것만큼 오랜만에 촬영장에 딱 갔을 때 낯설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포근하고 그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근데 막상 이제 또 제작 발표회를 하고 내일 방송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떨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떨림과 설렘이 좀 이 마음이 제가 20년차, 30년차 계속 배우 생활을 해나갈 때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떨고 있네요. 예, 맞네요. 예. 정말 떨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30대에 접어들고 나서, 개인적으로 인간 이민호에 대해서 좀 의미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을 할 때라든지, 어떤 뭐 사람을 바라볼 때라든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은 앞으로 배우 생활하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보다 농익은 기호?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사에 그리고 때로는 로맨스에 때로는 매력 그리고 또 1인 2역의 색다른 변신들에 집중해주시면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내일 한번 긴 마음 함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